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호야가 창 쪽에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 물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호야의 꽃을 뭐 5년 정도 지나야 볼수 있다는 건데, 제가 1년 만에 꽃을 보고 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호야를 사고 싶었으나, 호야들이 굉장히 비싸서 저렴한, 리사 호야를 샀고요. 9월 달에. 그러고 나서, 하나, 이렇게 분갈이를 얘는 해야겠더라. 그러니까 위로, 원래부터 위로 크는 거니까. 요 호야는 아래로 크는 거를 지금, 아래로 이동하면서 계속 물 주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위로 바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11월에 꽃봉오리가 이렇게 발달한 거를 11월에 발견한 거는 못 봤고요. 12월 12일에 발견한 거 역시도 이 위로 분갈이 하면서 아이가 영양분이 잘안 됐는지 잘안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호야들, 그러니까 호야, 이 보통 호야는, 이렇게 위로 방향을 할 때는, 꽃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하시고요. 이것도 꽃이 9월 19일에, 본 거네요. 예. 어쨌든 저는 오늘, 리사 호야를, 두개 샀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샀죠? 9월하고 11월에. 근데 그거를 지금, 큰 화분으로 옮기려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뭔가 영양분이 부족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불과 9월 말에 산 거는 10월, 11월, 11월, 뭐죠? 5개월 됐나요? 5개월이 안된 거고, 이건 11월에 샀으니까 두세 달된 건데, 지금, 요 호야의 화분으로 옮기려 합니다. 근데, 세 개인데, 네 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분갈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그 호야 구입할 때 여러 개, 그러니까 분갈이 하기 전에 사놨던 화분인데요. 이 화분 독특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 화분에다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려면은,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마사토를 딸, 좀 모자라네. 더 가져와야겠어요. 참, 이 마사토는 그 세척된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척을 하시면 되는데, 꽤 많이 흙이 나와요. 뭐지? 흙탕물인가? 그게 나오고, 전에는 제가 몰라서 그 세척 마사토가 아닌 그걸로 해가지고, 화분 밑으로 나오거나 화분 옆에 이상한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척 마사토를 사시거나, 마사토를 샀을 때 세척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이미 그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섞어요. 저는 그 상토로 원예 상토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국가가 관리하는 상토라서 저는 그걸로 씁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비물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렇게 하고 사실 얘들이 더클 때까지 더잘 자랄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는 좀 상태가 이번만 그랬어요. 근데 조금 물 주고 갔었는데도 물론 바싹 마른 거는 창가 쪽이니까 항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지만 아무래도 분갈이를 내년 아니야 내년이 올해가 됐죠 이미.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산 거, 11월에 산 건데 그두 개를 합쳐 이게 11월에 산 거예요. 얘는 3,500원. 얘는 9월에 샀는데 3,900원. 네. 그 파는 회사마다 다르고 제 그때그때마다 온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샀습니다. 일단 쟤네들을 빼야겠죠. 얘는 그리고 3,500원에 샀는데 두개 같아요. 아래층이 시끄러울까봐 여긴 아파트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서 뺍니다. 많이 잘 자랐죠? 이거는 지금, 얘는 10월에 산 거네요. 죄송합니다. 11월에 산건줄 알았는데, 10월 24일에 샀어요. 그거를. 뿌리가 굉장히 잘못 자는 거 아니니까, 요렇게 놓고. 근데 분리 한번 해보고 아쉽게도 하나에서 태어난 거네요. 근데 이거를 갈등 생기네요. 자를까? 잘라 자르겠습니다.
예,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칼이 지저분하긴 하지만 소독하고 얘를 아, 얘들이 잘 자라기를. 죄송합니다. 얘를 자르겠습니다. 잘랐습니다. 더 커지면 얘들이 서로 잎사귀들이 방해될까 봐 아무래도 같이 태어난 아이들인데 예. 하나는 뿌리가 약하죠? 예. 아, 사실은 지난번 호야도 이렇게 다 가지들을 다 분리해서 심고 싶었으나 새벽 5시, 6시가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하나도 마저 봐봐요. 이렇게 얘네들을 쳐요.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이 예쁘진 않지만 저는 플라스틱 화분을 잘 이용하는 이유가 일단 저렴하고 그래서 제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 월급과 아이들이 준 돈으로 샀다 보니까 가장 저렴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예. 저렴한 것 그리고 버릴 때도 좋아요. 그 얘네들이 잘안 빠지면 이렇게 위에서 삭삭삭 치면서 이렇게 하면 나와요. 얘는 3,900원에 샀던 거. 잘 자란다 봅시다. 얘는 뭐가 이렇게 딱딱하지? 이 알뿌리는 알뿌리인가? 이게 처음 구입했다면 제가 이거 소독하고 다할 텐데 얘는 제가 심은 거라서 지금 오히려 그 깍지벌레인가? 아까 11월에 다른 회사에서 샀을 때 그거에서 벌레가 온게 있어서 그거는 걱정해야 되지만 얘는 아직 그 벌레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세 개를 다시 자리 잡고 옮기겠습니다. 가위를 소독해서 뿌리를 적당하게 자르고요. 너무 많이 잘랐나? 얘도 얘는 상당히 많이 잘 자랐지만 얘도 좀 자라주고 얘네도 처음 심을 때 완전 분리를 제가 안 하고 했나 봐요. 이렇게 뿌리가 덜 발달됐네 얘는. 먼저 산 건데 9월 24일 구매한 거고 저건 10월 24일 구매했네요. 11월에 산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네들을 한번 감을 잡아보면 아직 충분하니까 아안 보이네 촬영 안 되고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지금 여기다가 영양분을 집어넣을 겁니다. 일단 개분이요. 유기질 비료, 개분 굵은 거 먼저 넣고요. 그리고 이거 원형 상토 3대 얘 1인데요. 얘는 수북히 요렇게 수북히. 아, 이건 사실 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예, 근데 저는 펄라이트는 약간 깎아서 이렇게 가지고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뿌리에 영양분이 직접 닿으면 성장에 안 좋답니다. 이곳저곳 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일단 흙으로 덮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넣어야 되니까 전에는 여기다 뭐지? 마사토를 많이 섞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멋모르고 빨지 않고 세척을 안 하고 해가지고 막히기도 하고 화분 밑에 화분 받침이나 이런 데가 다 더러워졌고 그래서 지금은 세척 마사토로 삽니다. 그냥
그리고 애들이 제가 잘 자라는 게, 어쩌면 영양빨이라고 할수 있죠, 뭐. 우리가,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실 저는 영양을 또 유기질 비료를 떠넣습니다. 이것도 개분이에요. 얘는 작은 거. 물론 원래는 그 야채 심을 때 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화초도 이렇게 합니다. 물론 화분의 깊이가 낮은 거, 그런 거는 한 번밖에 못 넣지만. 하고 이제 얘네들을 자리 잡아야겠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근데 얘는 아직도 멀었네. 요 정도 심어야 되니까요.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네. 얘 뿌리가 제일 길겠네. 조금 더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두개 있던 거 하나가 두 개여서 너무 좋습니다. 욕심이 많나 봐요. 아무래도 분갈이 저기 나눔도 다 해야 될 텐데 요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나눔 안 하겠습니다. 이 여기다 두고 디사호야. 아 사실. 호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저번화되지 않은 건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트 호야와 리사 호야, 그리고 화니 호야인가? 그건 그렇게, 보통 호야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호야는 처음 샀던 거니까 잘 자라고 있고요. 예. 하고, 얘네들이 좌우대칭 이렇게 두고, 뿌리가 큰 거고, 뿌리가 얘는 약하고. 이렇게 보면 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항상 욕심이 끝도 없어요. 이게 지금 원형 화분이 아니고 사각 화분이다 보니까 여기 하나 더 갖고 싶어요. 여기. 여기 하나. 그치만, 이걸로 만족해야죠? 더 갖고 와야 되겠어요. 더 만들어 왔는데 더 해야 되겠어요? 꽤 많네요. 화분이 깊어서 사실은 얘네들한테는 너무 깊은 화분이 되는데, 너무 깊은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물을 조금 늦게 주면 되죠. 뭐 어차피 2주일에 한번 주는데 얘네들은 어쩌면 4주일에 한번 줘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다른 동영상 보면 그 이런 작은 화분이 밑에 있잖아요. 네. 얘는 또 오래 꼽힐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분갈이 하기 싫어서 얘들이 꽃봉오리 생긴 다음에 분갈이 하면 아무래도 꽃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또 갖고 와야 돼요. 또 갖고 왔어요. 분갈이 흙. 원형 상토하고 원예용 상토도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파는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아무래도 우리는 절약하려고 좀더 저렴한데 더 사게 되죠. 가끔씩은 가격은 되게 싼데 보니까 택배비가 있고 때때 좀 비싸지만 택배비가 무료고 그러면 그거 두개 합쳐서 생각해야죠. 아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는 계속 넣는 이 계피가루. 계피가루는 영양분도 되지만,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냄새 때문인지. 그러니까 얘를 넣습니다. 근데 맨 위에다 넣으면 다 날아갈까 봐. 물론 이제 이걸 화분 흙, 분갈이 흙에다 좀 집어넣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냥 영양제 위에, 가장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나 보면 이게 물 빠짐 하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그요 위치까지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물을 줘보면 이게 또 빠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날 어느 날부터는 거의 저는 이렇게 위로 채웁니다. 거의 다 위로 채워서 물의 수압에 의해서 저절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뭐 톡톡 치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얘를 할때 물을 주면서 지금 물 주는 시험까지는 다른 동영상에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서 의하면 물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살살살 물을 주는데 물을 주면 얘들이 내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살살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얘만 내려가죠. 흙만 물에 의해서 내려가고 얘는 살짝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가 그 흙들 사이에 잘 활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이 잘 자리 잡아요. 처음에는 이게 막 흔들릴 것 같아도 물을 주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 분갈이를 할때 보면 여러 개 하잖아요. 몰라 여러 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 개 하게 되는데요. 그 분갈이 하고 또 30분이나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또물 주고 원래 그 정도 되면 다른 분갈이 한 화분을 갖다 놓고 또할 때가 될 때도 되지만 예 중요한 건 물을 3번 줍니다. 저는 그것도 매번 잡아서 이렇게 하고 물 주면 흙은 내려가고 이 그냥 놔두면 흙과 함께 이 화초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잡아서 살짝 올리면 약간 빼듯이 예, 그러면 얘는 올라오고 흙은 내려갑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마구 집어넣기 때문에 뿌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쟤는 요번에는 좀 많이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 회사에서 3,900원에 산 거고 요거는 두 개인 줄 알았으나 하나에서 두 개로 가지가 된 거라서 예. 이거는 기분 좋게 두 개가 된 거지만 얘는 3,500원, 얘는 3,900원 주고 산 거예요. 9월 24일, 얘는 10월 24일에 샀습니다. 네, 이제 분갈이 끝. 감사합니다. 물은 꼭세번 주시고요. 예, 잡아 올리면서 살살 살려. 네, 감사합니다.